우리 불교는 본래 이 마음을 믿는데 이 마음이 본래는 굉장히 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교는 맹자의 성선설을 믿을까? 순자의 성악설을 믿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불교는 어떠한 것을 믿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숫다니파타 406번 식구를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마 사일 뿐이네. 그러나 집을 떠나면 넓고 넓은 곳이 다 내 집이네. 전혀 번거로움이 없기에 집을 떠난 것이네. 자, 여기에 보면 집에서 사는 생활은 먼지만 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먼지만 사인다. 이 먼지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번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번뇌와 번민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살면 참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 번뇌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바로 번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집에 있어봤자 계속 먼지만 쌓일 뿐이다. 번뇌와 고통만 따를 뿐이다. 차라리 넓고 넓은 곳으로 나가면 전부 다가 세상 전부 다가 내 집이고 전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집을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숫다니파타의 그 406번 식구입니다. 제가 성선설과 선악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BC 5세기경에 바로 부처님 당시 그 시절이죠. 부처님 당시 조금 이전 시대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슈마나라라는 사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출가성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사문들은 왜 생겨나는가 하면 아리안족들이 인더스 그쪽의 문명에서 파괴하고 아리안족들이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그 드라비다족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의 자식들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카스트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C 7세기경이나 8세기경쯤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아리안족들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리안들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바로 이 카스트 제도가 바로 그 당시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라만족들이 이제 생겨나죠. 브라만족들이 생겨나는데 브라만족들은 바로 우주의 창조신 브라흐마를 이렇게 직접 예경 올리고 또 칭송하고 하는 교육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집단이 바로 브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은 처음에는 아주 그냥 브라만 신을 우주의 창조신을 예배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부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한 마리 올리는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고 그리고 양을 천 마리 백 마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난다.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브라만교가 부패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새로 생겨나는 수행성 집단들이 바로 사문이 되겠습니다. 슈라마나라 그래서 BC 5세기경에 이러한 슈라마나가 바로 출현하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안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드라비다족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 노예로 삼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종의 자식이니까 너 그냥 종해. 이거는 이유가 없어 이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후세계가 나오고 업이 나오고 이러면서 윤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바로 이러한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사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업을 행위를 했는데 단지 양을 많이 내는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고 양을 적게 내는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나고 이러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반발이죠. 즉 다시 말해서 캐톨릭이 옛날에 썩어서 캐톨릭이 옛날에 부패해서 천국행 티켓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팔아먹었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이 브라망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전이지만 그러한 행동을 브라망교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바로 뭐냐? 사문의 출현이다. 그리고 그 가톨릭은 그러한 부패에 대해서 새로 나온 게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오죠.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반발로 사문이 출현하면서 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이 티벳 그리고 그 카스트 제도를 반발하는 그러한 인도 사회에는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가국 동체라 그래서 가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혀를 강조하죠. 그리고 국은 뭐냐 하면 충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국 동체가 바로 이 나라의 근본인 기본 윤리가 되는 이러한 사상인데 이 사문들이 출현함으로써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이 데서는 우리 불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처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를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윤리인 충효 사상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문에 대한 박해도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교, 도교가 있었고 거기에는 충과 효라는 가국 동체 사상의 깊숙이 자리를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에 대해서 그 숫다니빠따에 그 60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물과 곡식, 친척들, 그리고 욕망의 한계까지 모두 버리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라. 사문이 되라라는 이러한 식구가 바로 숫다니빠따 60번에 있고 그리고 숫다니빠따의 39번에 보면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숲에서 먹이를 찾아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유를 찾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참 좋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솔은 사실 콧불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가 아닙니다. 콧불소고 콧불소는 이렇게 보면 코가 외뿔이죠. 뿔이 하나가 이렇게 탁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무수의 뿔처럼 하나처럼 혼자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라는 이러한 출가를 권유하는 이러한 내용이 숫다니빠따에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현상 인식의 출발점은 어디냐? 왜냐하면 제가 성선설과 선악설에 대해서 우리 불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현상 인식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불교는 일체 계고를 세상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도 괴롭고 태어나는 것도 괴로웁니다. 늙는 것도 괴로웁니다. 그리고 뭐 아픈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모든 이 사회 현상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괴로움으로써 우리는 보고 있는 게 바로 불교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일체계고라고 했는데 이 고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는 빨리어로는 두카가 되겠습니다. 두카. 그래서 두라는 것은 두와 카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두카 괴로움이 되는데 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려움, 배반하는, 어긋난 이러한 뜻이고 카는 공허한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고라고 하느냐? 바로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불만족이다.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카는 모든 것이 무상함으로 항상 변하기 때문에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상태가 끊임없이 윤회의 상태로 반복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다다른다라는 게 바로 두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카는 우리의 윤회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질은 뭐냐 하면 바로 성주계공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이 모든 물질은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머물다가 그리고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또한 성주계공되고, 그리고 이 물질, 제가 지금 이 디디고 있는 이 탁자 또한 만들어졌다가 언젠가는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사이클입니다. 물질에 대한 윤회의 사이클은 바로 성주계공이 되고, 몸에 대한 윤회의 사이클은 뭐냐? 생로병사가 됩니다. 태어나고 늙어져가고 병들고 끝끝내 죽는다. 이것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윤회가 되겠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윤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이라고 항상 똑같은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로 윤회의 사이클은 생주임멸이라고 합니다.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그리고 떠나가지고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의 사이클을 가지는 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한다라고 합니다. 이 찰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탁 칠 때 속도, 이러니까 약 한 75분의 1초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초에 75번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나랍니다. 그리고 찰나라는 것은 또 다른 단위입니다. 한 생각이 머무는 그 단위가 바로 찰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에 75번씩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계산을 해서, 자,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번이 일어나고 또 12시간에 얼마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죠. 어떻게 5만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찰나를 계산을 시간으로 해보면 바로 5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회가 바로 우리가 괴로움, 즉 다시 말해서 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실상을 욕망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늙지 마라, 아무리 늙지 마라라고 해도 우리는 늙어져만 가고, 병들지 마라 그래도 이 현재의 실상은 병들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을 실상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고에서 벗어나는,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을 현실에 맞춤으로써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이욕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인식은 일체계고 고를 깔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라는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아라든지 나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다. 그리고
현실을 내한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맞춤으로써 즉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소욕 지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욕망을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욕 그 다음에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교는 또 이러한 말이 바로 나옵니다. 욕망으로 세계가 형성이 되고 선정을 통한 욕망의 고요함으로 소멸에 이른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 다죠. 욕망으로서 세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나타내는 단계가 바로 우리 불교에 보면 28천이 되죠.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18천, 색계 1선정, 2선정, 3선정은 각각 3개씩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계의 4선정은 9개가 있어서 합쳐서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욕계 6천과 그리고 색계 18천 그리고 무색계 4천을 합쳐서 28천이 되는데 이 28천은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느냐는 내가 욕망을 어느 만큼 줄이고 만족을 하고 염호하면서 이욕을 해서 해탈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욕계 6천에 머무르느냐 색계 18천에 머무르느냐 그리고 무색계 4천에 머무르느냐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소멸된 상태를 바로 우리는 해탈 열반이라고 하고 바로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무아 무주 무집착 무번뇌가 바로 해탈 열반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창조주를 믿지만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불교는 본래 이 마음을 믿는데 이 마음이 본래는 굉장히 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태어날 때 굉장히 맑게 태어났는데 성선설이죠. 성선설이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더러운 때가 자꾸 이렇게 묻으니까 이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고 이 수행을 하면 바로 번뇌가 다 닦여지고 나면 바로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을 믿고 있다. 불교는 절대 그 순자의 선악설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믿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불교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경전을 통해서도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 번뇌는 내 것이 아니고 번뇌는 나중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번뇌지 본래 내 것은 본래는 청정한 마음이 내 것이고 번뇌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불교가 표방하고 있는 마음을 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닦아내고 씻어내면 우리가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불교는 성선설을 믿는가 선악설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교는 성선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수와 해능, 중국의 유명한 육조 해능과 그리고 신수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중국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불교가 5조까지는 5조 홍인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계보를 밟아서 내려오지만 이 6조부터는 두 파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수고 하나는 해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종을 믿기 때문에 그 해능을 따라서 그쪽 계파로 내려오는 것이고 중국에 가면 아직도 신수를 계파로 해서 6조, 7조, 8조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계보가 내려져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조까지만 5조까지만 저는 사실 인정을 하고 6조 해능부터는
두 팔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능만이 6조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불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시가 더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수의 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 보리수요 심녀 명경대라 시시 건불식하니 물사야 진애라. 이것은 뭔가 하면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이네.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으면 먼지나 끼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하세. 라는 게 바로 신수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 자꾸 살면서 번뇌로 이렇게 이제 자꾸 쌓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로 몸이라는 깨달음의 나무라고 그랬죠. 몸을 통해서 바로 뭐 수식관을 통해서 아나빠나 사태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번뇌를 제거하다 보면 바로 언젠가는 우리도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으니까 먼지가 때가 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게 바로 신수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육조 해능은 완전한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육조 해능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리 본문 수여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처 야지내니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일까. 자, 완전한 공사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습니다. 본래가 한 물건인데 이 한 물건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성선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상태 두 개 다가 본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사상을 토대로 해서 온 개공이라고 했죠.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래 초기 경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온이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온이 내라면 색이 내라면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늙지 말아라고 하면 늙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라고 하면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못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수는 똑같이 두 개 다가 깨끗한 마음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 하나는 점차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조 해능은 우리가 본래 공한데 거기에 때묻을 자리가 어디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시를 아주 비교가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불자님들은 과연 신수와 해능 두 시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